무작위 히히우물을 획득합니다. 도박집. 도박쟁이. 본멸 타격. 저거 한 번에 다 달라? 보스가 변실로 보시면은 엥 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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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주시고. 유령갑옷, 불타는 조약, 드롭킥, 유갑 참호 아니면 드롭킥. 드롭킥도 유갑 또 다 들고 가고 싶네. 일단 드롭킥이 난 컸다. 딜카드도 없고. 20승선에 진짜 쉬운 인카운터가 없다. 소돌, 난타, 부메랑, 칼날. 소래기 충격파 충격파 드롭킥. 이거 아무테나 써도 되나? 심판 엘리트 잡을 때만 써야 됩니까? 심판 도움. 가능.
근데 엘리트는 잡아줘. 갓격파가 안 나왔다. 쪼개는 가면 충격파가 일을 안 하네. 위압 금속화 전장 업글 할까 말까 이거. 전장 업글 왜 별론 거 같지? 아, 엘리트 두 마리 잡아야 되지? 아, 그냥 잡까? 아, 뭐 아크린데 잡고지. 괜히 아이언클레드인가? 자기가 아이언클레드라는 사람인데. 한계 돌파. 한돌 극형. 뭐야? 아예 작동을 안 하네. 새거 받아야 돼. 충격파 좀 나와라 임마. 이 못해먹은 드루골. 아이고 완넘했습니다. 역시 와처가 답이야. 와답. 엠씨나이디언님 감사합니다. 새벽 3시에 햄버거 먹는. 24시간 가게 문을 연다고?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야. 새벽 3시에 햄버거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어? 3시다. 어? 지금 3시인가? 어? 지금 3시다. 3시 뭐 했다고 벌써 3시지. 하필 파밍한 카드가 난타라서 수호자 잡기가 힘드네. 아델라... 아델라가 굉장했지.
아델라 어제 쩔더라. 커피 캐쳐. 커피 근데 엘리트 다 잡아야 되는데 커피나 외형질이나 다 엘리트 많이 잡기랑은 안 좋은 유물들만 나왔네. 그래도 사 고덱을 해야 될것 같은데. 윙부츠가 무한인데. 와우, 큰일 날 뻔했다. 드루고였으면 큰일 났다. 아, 공격카드 좀 제대로 된 거, 대학살 화형 이런 거 주지. 아, 나와도 대검이냐? 스페이스 X 도킹 성공. 투더문. 리버. 스캐럽. 주파는 좀 그렇겠지. 대학살 들고 갈까? 대학살 지금 없으면 딜이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주판을 먹으면은 지금 엘리트 잡기에 너무 딸릴 것 같은데. 엘리트 잡으려면 역시 포션이랑 대학살을 사거나 아니면 단추 몸박도 괜찮을 것 같네, 생각보다. 단추 참호 몸박. 야, 여기 엘리트 바치네. 엘리트 5마리 연속으로 잡아야 돼? 그러면은 대학살을 들긴 들어야겠는데. 대학살이랑 몸박이랑 들고 단추까지 먹어야 되나? 일단 몸박은 먹어야겠고, 대학살 단추까지 먹으면은 여기서 제거는 못하겠네. 드롭킥. 이럴 거면은 주판이 좀 아쉽긴 하네. 어퍼컷, 위압, 잔혹성. 어퍼컷, 컷. 안 돼, 쓰레기 이벤트. 저 이벤트 삭제 중. 이상한 한테 쓸 뻔했네. 비상시가 아니기 때문에 비상단추가 도는 것. 표창. 무쇠의 심장. 무쇠의 심장 턴 시작할 때 주면 안 되나? 저거 찾아볼까? 바리케이드. 없어?
진화 들고 가야겠다. 난다 있으니까요. 윙푸스는 왜 저렇게 되지? 그 뭐라 하냐 그 시기가 알고리즘이 메커니즘 향로 이것이 메가 크리식 이도류도 그렇고 이상합니다. 이거 엘리트한테 얻어맞다가 죽을 각인데. 쎄. 드로우의 상태가? 잠깐만 이거 박히지도 않네. 향로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안 돼. 으아. 아, 쓸 수가 없네. 근데 쓰면 죽네. 죽음의 이지선다. 지금 죽을래, 나중에 죽을래. 나중에 여기서 바리케이드가 나온다는 그런 희망적인 전개는 없을까? 그래서 바리케이드 뽑으면 된다. 아니면은 무감각 뽑아도 다음 턴에 살긴 살겠는데. 이런 비침. 히요 흐어. 한 번만 더. 싹다 돌리면 안 되나? 진화도 돌리고 비단도 돌리고. 비단 안 돌리면 이번 턴에 죽나?
야, 뭐야 이게. 다음 엘리트에서 죽을 것 같은데. 화형? 화형은 필요 없겠지. 개노삼은 안 나올 거 아니야. 이랬는데 개노삼 나오고. 아, 다음에 엘리트 하나 더 있구나. 미치겠네. 리더가 갑자기 미쳐서 날 죽이려고 들지만 않으면. 안녕. 이게 뭐야 이게. 표리검. 대학살 빠진 거 너무 멋있네. 세머리 항아리. 아니 보스도 이 체력으로 잡으라고? 에반데. 잠만 이거 첫 턴에 다 때려박으면 데미지가 얼마지? 44에다가 참호에다가 복제 포션 쓰면은 실각은 안 나오겠다. 근데 엄청 세게 했는데. 야 이거 망했네. 죽었네. 여기까지인가? 커피 드리퍼의 최후인가? 아예 저게 안 나오네. 흘려보내기가. 참호 복세나 몸박 복세나 데미지 똑같나? 와, 세상에. 바리케이드나 주제. 선에코도 별로겠지? 뭐야 바리케이드 줘요. 또 얼마 못 가겠구만 이거.
아케이드 보신 분. 희귀 유머를 준다고. 캘리퍼스 딱 때려 다닐 거다. 아, 왜 잡았었지? 손의 각 제대로 나왔네. 아이스크림. 아 잠깐만, 실수했다. 아니 이걸 윙부츠가 다 달아서. 철파 북할 대검 윙부츠 다 달아서 헷갈렸다. 액상 기억 있으면 또 엘리트 잡을만 하겠네. 이거 체력 회복하는 거 없으니까 비행기라도 사고. 팽이 있는데 순수를 살까? 진어도 있고. 아니 엘리트 왜 이렇게 많이 분포해 있어? 경로. 경로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강화를 못하네. 강화 못해도 쓸만한가? 팽이도 있고. 되게 슬보는 카드 엄청 많다. 엥
해시계인데 가지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근데 가지 집는 게더 세긴 셀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무조건 가지 아닌가 싶던데. 아니야, 뭐 가지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타락 나와서 속 뒤집어. 안 돼. 안 돼. 안 돼. 나네. 앞에 불은 있는데 잠도 못 잠. 조리검인 건 좋은데 덱은 왜이 모양인가? 에서 기사회생 들어오면 많이 나아질 것 같은데. 아, 부셔서 복사. 기사 대신 진근이라도 쓸까? 앞에 불도 있고. 비행기 오열. 엥! 아이고, 순순 줄 알았대. 아이고, 이런 미친. 잠깐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헷갈렸다. 마법꽃 복제 포션. 복제 포션 되게 좋네. 세머항 마법꽃.
영영영. 숫돌 드롭킥 하나 더 할까? 두 개만 하는 게 덜 말리겠어요. 어차피 대결부면 다 되는 거고. 전장 강화? 세상에 전장 강화를 49층에서 하네. 아이 드루가 정말 마음에 안 드네. 카드 나오는 순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되게 드루 카드가 마음에 안 들어. 대기 약해. 하지만 표리검은 강했다. 표창과 수리검이 살렸다. 아이 대기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아이고 무적 빠졌다. 아이스크림도 든든하고 표리검도 진짜 좋고. 이것이 아이언 클레드 클래스.
클클. 뭐야, 바리케이드 줘요. 바리케이드 없이 얼마나 잘 될란가. 전투체면 넣자. 누구 때리지? 어이 세상에. 아이, 한마유지로님, 난삼선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 안 돼! 아이고, 아이, 미친. 아이, 바리케이드. 아싸, 잠깐만. 이걸, 바리를 뽑네. 향로 채웠으면 괘씸해서 바리케이드 안 줬을 듯. 안 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순수 안 태웠지, 남아있지. 화상님은 드로우를 주시는데. 뭐야? 죽었어? 아니 근데 아우 씨, 겁나 어렵게 겁나 어렵게 이겼대. 중반부에 커피 먹고 엘리트 잡다가 죽을 뻔했다. 와. 466? 이거 도박칩 없었으면은 저장후 종료에도 못 잡아서 죽었겠다. 도박칩이랑 저장후 종료가 해냈다. 그러면은 도박칩이 있으면 얼눈을 집을 만하다는 얘길까?